뭔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한책으로 다 하시는 일들이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보충으로 대안으로 너무 괜찮았다라고 제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무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저희 또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누가 제작을 해서 유포를 시키다 보니까 묵지마 마케팅이 저희들 오픈 마케팅에서 4월 초까지는 그게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수서역에서 제가 미팅을 했던 박쌤, 우리 박상아 삽자님이죠. 삽자님도 저도 억수로 힘든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접했는데 통장 잔고가 아마 1억 이상 지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렇게 외제차를 현금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올 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정도로 4개월 만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400 정도 벌고 그리고 한달 만에 3천만 원 벌고 그리고 2개월 되기 전에 제가 월 1억 현재 월 1억을 벌고 있습니다. 매달 1억. 그런데 저만 번 것이 아니고 제가 쉽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제가 눈, 코, 입, 뺄란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외모에는 정말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업은 되게 쉬움의 법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 이상이 두달 만에 1억을 버는 저희 그룹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몇백 명 그리고 1천만 원 이상은 수천명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아, 도대체 뭐길래 15만 원으로. 현재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1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재는 더욱더, 비전만 가지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오픈된 게, 저희들 회사가 뭔가 분명한 걸 드러내서, 뭐죠? 실행 단계에 왔다. 이렇게. 바뀌었다. 변경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로 본격 사업이 시작됐다.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설명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래요, 말래요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간에 또 어떤 과정이 있으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하실래요, 나중 하실래요. 이렇게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오늘 또 제가 지금 현재 광주거든요. 광주에서 두팀 관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신규자님들 미팅을 하는데 제가 사업 설명회에서 오늘 하실래요? 내일 하실래요?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고 투명한 상태의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업 설명회 다시 한번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제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된 분들이 크라우드원에서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품문학 숫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5시간, 우리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기 사업 설명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5분이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기꺼이 나선 이유가 제가 아줌마스럽게 조금 더 많은 숫자들이, 제가 롤모델이 되어서 쉽게, 사업에 접근을 하라고 조금 쉬움의 법칙을 제가 한번 아줌마스럽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직급이 월 1억 이상 받는 2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입니다. 9개 단계의 직급 중에서 제가 7번째거든요. 7번째 직급인데 솔직히 은퇴를 해도 되는 단계인데 제가 사람을 좀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 스케줄을 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덜을 집어넣어봤습니다. 꿈틀거리고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롤모델. 자, 도대체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먼저 팩트를 드린다면 전 세계 탑 10, 우리 경제 성장 순이죠. 탑10 중에서 7개의 기업이 IT 플랫폼입니다.
저희 회사 플랫폼 회사입니다. 돈 내는 아이템으로 저희들한테 평생 회비 17만 원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 그런데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분은 가입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주는 아이템이다. 어쩌면은 여기에 참여하신 어쩌면 17만 원으로 인생 역전이 다될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는데 크라우드원은 자동차도 침대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 및 에어비앤비와 유사합니다. 크라우드원은 자체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합니다라고 합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은 회사가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숙박업소를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발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도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경제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원 멤버는 수천만 명을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익의 20%는 운영비로 남기고 나머지 80%를 크라우드원 멤버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제 유사들이 이익금의 많은 부분을 되돌려줘도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제휴를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지 않고 플랫폼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물론 가입 시 무료이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 회원은 크라우드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제휴회사에 가입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만 하는 고객은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료 회원이 되는 겁니다. 마인도에서 교육 패키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에픽 로또는 재미있는 로또 복권으로 구매자가 당첨되면 당첨 금액의 50%를 가져가고, 50%는 참여한 회원들이 나눠 갖는 온라인 로또 복권인데, 이곳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트렌즈도 무료로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믹스터에서 게임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넷 IX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상 부동산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을 사고 팔수 있다는 건데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흘려버린 무지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게임 같기도 하지만 가상 현실 부동산입니다.
무료로 가입한 회원이 서비스를 받거나 구매가 되었을 때 제휴된 회사에서 주는 포인트가 소개한 사람에게 쌓인다는 겁니다. 고객도 언제든지 유료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입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멤버로서 참여하는 방법은 고객이 아닌 회원이 되는 것인데 유료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유료 회원이 되면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원을 소개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함으로써 유료 회원이 되는데 패키지를 보면 화이트 109유로, 블랙 299유로, 골드 799유로, 티타늄 2499유로, 티타늄 프로 3999유로 했습니다. 다섯 종류의 스타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매하면 유료 회원이 되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혜택과 보상 내용 차이가 많지만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금액을 부담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타트 패키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멤버는 세일즈 보너스인 판매 보너스, 액티브 유저 풀로 번역하면 활성 회원들이 모아서 만든 AP 점수,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받는 LP 점수, 피어 브로스라고 해서 굳이 번역하면 손실보상 보너스인데 가입할 때 부담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유료 가입자가 무료로 가입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진정한 기업가가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팀을 만드는 일입니다. 팀을 구성하여 크라우드 보너스, 매칭 보너스, 자녀 소득 보너스까지 받는 것입니다. 팀을 만들고 팀에 속한 멤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화이트 패키지 109유로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믹스터는 12개월 멤버십이 69유로, 마인도는 평생 프리미엄이 1068유로, 라이프 트렌즈는 12개월 동안 25유로의 혜택을 받는 것이 75유로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멤버십의 가치는 1212유로인데 109유로로 구매합니다. 믹스터, 마인도, 라이프 트렌즈는 화이트에서 티타늄 프로 패키지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라이프 트렌즈만 혜택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받는 로열티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5000LP, 블랙은 6000LP, 골드는 7500LP, 티타늄은 15000LP, 티타늄 프로는 30000LP를 받습니다. 현금으로 만들 수 없지만 비행기 마일러지처럼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화이트에는 포함되지 않고 블랙부터 티타늄 프로까지 포함된 플래넷 IX는 가상 부동산 세계인데 육각형 모양의 헥사곤 1픽스를 받습니다. 가상 부동산을 배분받는데 쉽게 말해 한 평씩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상 부동산 세계에서 땅을 사고팔 수가 있다는데 이미 구글 어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임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건물도 짓고 나무도 심어 팔 수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거래되는 것인데 가상 화폐를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가치를 인정 안 하였지만 지금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를 보면 몇년 후에 어떤 형태가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에서 티타늄 프로까지 링크미가 포함되는데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링크를 보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를 관리해 준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티타늄과 티타늄 프로에만 포함된 소미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와 같은 것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저장 장치입니다. 모든 자료를 저장하여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 회원권으로 서비스 받습니다. 스타트 패키지 구매는 비즈니스의 시작이며 보너스를 받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보너스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며 상위 패키지와의 차액으로 구매합니다. 티타늄 프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패키지입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유료 회원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에서는 단순하게 멤버라기보다 기업가로 보기 때문에 계열사라고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멤버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액티브 유저풀 포인트, AP, 바이너리 포인트 BP, 로열티 포인트 LP가 발생하여 보너스를 줄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 제휴회사를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는 누적되지만 보너스 혜택은 없습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였다면 사람들을 추천하고 소개함으로써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AP, BP, LP를 받아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판매 보너스는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구매한 것에서 받는 보너스로 1대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라오는 보너스입니다. 킥스타트 보너스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인데 받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로얄티 포인트입니다. 활동 포인트는 새로 생긴 포인트고 크라우드 보너스는 기존 바이너리 보너스입니다. 매칭 보너스는 기존 그대로이고 잔여 보너스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원 리워드 배당은 시원 리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멤버가 3개월에 한 번씩 평생 배당받는 것입니다. 활동 사용자 풀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파트너와 본인이 제휴사 제품을 한 달에 하나씩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스타트 패키지 안에 12개월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제휴사에 접속해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활성 사용자 풀은 하나씩 구매한 것을 통장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월급도 주고 배당금도 주고 합니다. 활성화된 회원들이 구매한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활성 사용자 풀에 넣어두는 겁니다. 활동 사용자 풀의 상태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포인트를 관리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녹색의 커런트 액티브는 나와 추천한 멤버가 활동 상태라는 것이고 여기서 활동 상태라는 것은 한 달에 최소 한 개의 제품을 사용하는 걸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황색의 포텐셜은 추천한 멤버가 활동 상태인데 나는 활동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적색의 인액티브는 추천한 멤버와 나는 둘 다 활동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믹스터는 추천한 멤버와 나는 활동 상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시길 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필고 같은 경우에는 추천한 멤버는 활동 상태인데 나는 활동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트래벨 앤 라이프 스타일은 추천한 멤버와 나는 활동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시보드에 상세하게 나오므로 포인트 관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판매 보너스는 내가 추천한 모든 분이 구매한 것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도 포함됩니다. 용어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휴사, 기업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힘들게 영어 문화권에 맞추어서 굳이 설명들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제휴사는 크라우드원 플랫폼에 연결되어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열사, 기업가라는 말은 멤버라는 단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추천해 놓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판권에서 평생 받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싫은데 상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무료 회원으로 가입시켜 판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직 추천한 멤버가 크라우드원 C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마진의 일정 부분을 세일즈 보너스로 받습니다. 세일즈 보너스는 공급업체마다 다르며 크라우드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 자격 조건은 액티브 상태이면 됩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처럼 킥스타트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4일 타이머 작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바이너리 포인트로 지급되었던 것이 지금은 선물 코드로 지급됩니다. 선물 코드를 매매하면 바로 현금이 될 수 있어서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봅니다. 14일 이내 화이트 4명을 추천하면 화이트 1개를 주는데 같은 등급 4개를 추천하면 같은 등급 하나를 선물 코드로 받습니다. 혼합하여 4개를 추천하면 제일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멤버가 되기 위해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하면 로열티 포인트와 바이너리 포인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는 바이너리 포인트가 교육 패키지 판매 보너스입니다. 화이트 패키지를 추천하면 60 바이너리 포인트가 나오고 최저 120BP 최고 240BP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크라우드 보너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블랙 패키지를 추천하면 190 바이너리 포인트, 골드 패키지를 추천하면 500 바이너리 포인트, 티타늄 패키지를 추천하면 1550 바이너리 포인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티타늄 프로 패키지는 한시적인 상품이라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크라우드 보너스는 바이너리 보너스입니다. 모든 스타트 패키지 구매에서 발생하는데 앞 화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BP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전과 보너스 지급은 동일합니다. 1 BP는 0.1유로로 환전해서 100% 개인 계정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단 활성월에 5개의 AP가 되거나 또는 직접 추천한 유료 회원 1명이 필요합니다. AP 5개는 쉽게 표현해서 나 포함해서 파트너 4명입니다. 한 사람이 AP 4에서 5개를 쓸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신경 쓸 만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신규 가입자는 90일 유예기간 적용되어 5명이 안 되더라도 좌우 1명씩 많이 써도 90일 동안은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 유예 기간은 한 달입니다. 크라우드 보너스 지급 방식은 타 회사 바이너리 보너스보다 강력하여 대실적에서도 받는 겁니다. 1대1 잔액, 1대2 잔액, 1대3 잔액으로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1대1 잔액은 좌측과 우측의 점수가 같을 때 맞추는 것으로 화이트 패키지를 추천하였는데 반대쪽에 60포인트가 있으면 1대1 잔액이 되어 120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반대쪽에 있던 점수 60점은 내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후원한 누군가가 추천하여 나에게 점수가 배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대1 잔액에서는 120pp를 받았는데 우측에 120pp가 누적되어 있다면 1대2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유로가 즉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우측에 많은 포인트가 쌓였을 경우에는 1대3 잔액으로 24유로가 발생하여 즉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2100bp에서 60bp의 3배 180bp를 빼면 잔액은 1930bp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리 배치 설정을 좌측으로 해놓아야 합니다. 내가 추천하거나 스피로버로 나를 후원한 사람들이 추천한 멤버가 좌측에 배치되어 크라우드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는 추천 계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파트너의 크라우드 보너스 10% 금액을 지급받는 보너스입니다. 5명을 추천하고 활동 유저 포인트가 5개를 가지고 있으면 1단계 파트너 보너스 1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2단계는 나의 패키지 레벨이 블랙이며 10명을 직추천하고 활성 포인트 10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단계는 나의 패키지 레벨이 블랙이며 15명을 직추천하고 활성 포인트 15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단계는 나의 패키지 레벨이 골드이며 20명을 직추천하고 활성 포인트 20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단계는 나의 패키지 레벨이 티타늄이며 25명을 직추천하고 활성 포인트 25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 파트너는 직접 추천한 파트너로 화이트 패키지 5명을 추천하였습니다. 활동 유저 포인트가 5개 있으면 매칭 보너스를 받는 조건이 맞습니다. 파트너 5명이 받는 보너스의 1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파트너 5명이 2명씩만 전달하여도 나로부터 만들어진 팀이 15명인데 2단계까지 받으려면 내가 블랙 패키지 등급이어야 합니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는데 5명씩 추천해서 내려간다면 어떨까요? 2명씩 전달해 가도 이 정도입니다. 블랙 패키지 등급은 4단계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까지 받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크라우드 보너스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이런 큰 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잔여 보너스는 이익금의 40%를 모아두었다가 월급식으로 지급해주는 보너스입니다. 직급을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은 바이너리 포인트의 누적 총합으로 갑니다. 7개 직급이 있으며 한 직급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으로 구분하여 총 21개 레벨이 있습니다. 크라우드원 매출액은 21개 레벨 모두에 균등하게 분배하며 레벨 1에 도달 시풀 1에 있는 수익을 레벨 1에 있는 멤버들이 나누어 갖습니다. 레벨 15에 도달하였다면 풀 1에서 풀 15까지 중복하여 모두 받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일정 활동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1레벨에서 9레벨까지는 5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디렉터 10개, 프레지던트 15개, 시니어 프레지던트 20개, 앰버서드 25개가 필요합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받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포인트 개념이나 항공사의 마일러지처럼 사용합니다. 온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사면 일정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포인트로 물건을 살 것입니다. 현금은 아니나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스타트 패키지를 구매한 후 14일 이내 모든 제품을 활성화시켜야 로열티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14일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제휴사에 방문하여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량의 로열티 포인트를 받습니다. 내가 구입한 스타트 패키지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화이트가 100% 기준으로 블랙은 100%, 골드 120%, 티타늄 130%, 티타늄 프로 150%로 적용합니다. 랭크가 높을수록 더 많은 로열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여 로열티 포인트를 많이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활동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로열티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온라인 상점에 출석 체크하면 포인트를 준다는 겁니다. 하루 1포인트씩 일주일 단위로 7포인트를 주는데 누적의 합으로 받습니다. 누적의 단위는 주별로 하는데 중부 유럽 표준시 월요일 0시부터 시작하여 일요일 23시 59분 59초에 종료합니다. 우리와 8시간 늦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16시에 시작하여 일요일 15시 59분 59초에 종료합니다. 일주일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다음 주차에 누적이 안 되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분 만에 설명을 해서 잘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처음 듣는 분은 한번 들어서 잘 모릅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쉬운 법칙이 있어서 특히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저희 클라우드원의 특징. 지금 가입만으로 엄청 혜택을 줍니다. 5월 3일까지. 먼저, 7월 5일까지는 저희들 패키지 설명드렸죠. 화이트, 블랙, 골드, 티타늄, 티타늄 프로. 7월 5일까지는 한 단계 자동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프로모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3배로 더 준답니다. 3배로 더 준다. 그 단계마다, 패키지마다 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3배로 지원받은 거죠. 혜택을 받았습니다. 1차. 2차. 저희들 이제 가상부동산. 저도 가상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가상부동산은 토지 거래 플랫폼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상 부동산 플랫폼은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원에서 저희들 가입만 했는데 가입 패키지에 따라서 주마다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 것이죠. 이번 주는 저희들 프로모션이 뭐냐면요. 저희들 최고 티타늄 프로 패키지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이상인데, 17만 원으로 가입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약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프로모션으로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한 단계 자동 업그레이드 합니다. 해서, 티타늄 프로, 최고의 패키지죠. 최고의 패키지가 600만 원 넘는 데까지, 비용이 600만 원 넘는데, 지금, 130만 원 정도로 티타늄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검색해 보십시오. 가상 부동산. 저를 믿지 마시고 그 우리 정보창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셔서 그 데이터를 보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가상 부동산을 지금 12주 차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 받고 있습니다. 13주차, 12주 차에는 120px에, 우리가 가상 부동산이지만, 우리 현실 속에 평수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픽셀당, 한 개당, 이제 픽셀로 표현합니다. 한 픽셀당 약 3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120px를 무료로 준답니다. 가입. 3배로 더 받고도, 한 단계 자동 업그레이드 하고도, 120px 더하기. 100px를 추가로 준답니다. 픽셀, 티타늄 프로로 최고의 600만 원 이상 되는 뭐죠? 패키지를 100픽셀 무료로 주면서 추가로 더 구매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 100픽셀 추가 약 25만 원으로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까지 줍니다. 그래서 가입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17만 원으로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픽셀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 정도는 하시는 거, 130만 원 추가로 해서, 그리고 100픽셀이 더 필요하시면 25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하시면, 약, 만평이랍니다. 만평. 만평 가까운 가상 부동산을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거래가 된다면, 저희들 뉴스를 보니까 5만 원에 사서 3천만 원 벌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거 이렇게 뽕붓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가입했을 때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기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간다라고 저희들은 공부가 돼서 참 저희 크라우드원에서는 멋진 정말 혜택을 준다. 비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만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을 보셨듯이 저희들 네트워크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 회사의 스페인 세금법 약 13%를 매일마다 저희들 수당을 당일 지급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 차감을 하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이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유저를 모으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들 유저 네트워크 방식을 선택을 했다. 아주 멋지죠? 그런데 마케팅을 보면 저희들 지금까지의 역발상입니다. 소실적 10%와 대실적 30%, 즉 소실적과 대실적을 다 주는데 소실적이 3배를 더해서 40%를 주는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너리 크라우드 보너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사 비교 불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소실적 1과 대실적 3을 더해서 수당을 받아 보니까요. 타사 이 판매 보너스 비교했을 때 7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움의 법칙이다. 저희들은 대실적 3명, 팀워크에서 3명, 소실적 1명, 대실적 3명, 소실적 1명, 이렇게 하니까, 대실적을 많아야지 저희들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 버는 시스템을 지금 잘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칭 보너스가 1대에서 5대까지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1대에서 5대까지 각 대수마다 10%를 줍니다. 그래서 총 50%를 받는데요. 타사 비교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들 또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있다. 제가 매칭 보너스를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부터 5대란 제가 우리 여기 조금 전에 PPT에서는 유튜브에서는 5명을 예를 들었는데 실제 제가 1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10명이라고 칠게요. 저희 1대는 제가 한 몽땅 10명. 그리고 2대라 제가 한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는 분들 10명씩 했다고 칩시다. 100명입니다. 2대입니다. 자, 3대, 4대, 5대 차례대로 내려가겠습니다. 100명이 10명 했다고 치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10명 했을 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10명 했을 때 100000명입니다. 3분의 1만 움직였을 때 받아가는 수당의 10%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 5대까지는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클라우드 보너스죠. 바인들이 보너스를 받는 수당의 10%를 가지고 간다. 실제 재산화에서 월 1억 흑점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 이상은 바이너리 보너스, 크라우드 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10%를 받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1,000건 이상이 매칭 보너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팀워크만 된다면 정말 제가 노력했던 거는 3분 1인데 3분 2가 덤으로 오더라. 쉽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계에 하신 분들, 이렇게 영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 마케팅이 예를 들어서 보험사, 그리고 상조사,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다른 또 타사의 네트워크사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다. 그래서 저는 한 5시간 정도,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으니까 시간 투자를 그것도 줌으로 센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5시간만 투자를 한다면 저처럼 저희 우리 그룹처럼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시간 투자 5시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김미경 작가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리부트라는 걸 보면서
아, 비대면에 맞는 거. 옛날 방식 대면은 버리고 비대면으로 방식을 환경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대. 비대면으로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클라우드원이 거기에 딱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직장이 없어진답니다. 뭐 가상 부동산, 뭐 가상 앞에 붙는 직업들이 다 이제는 모바일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짜 과연 집에서 돈 버는 시대가 왔을 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할때 클라우드원은 정말 저한테는 멋진 정말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그게 느껴지시면 저희들과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저희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님들 중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현실을 바로 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들 식당에 바로 지나갔다. 그것도 빚을 내서 그 사업장을 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식당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는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그 어떤 비대면으로 제2의 어떤 아이템으로 클라우드원을 겸해서 부업으로 하셔서 이것이 더 이렇게 낫다고 생각을 할때 전업으로 저희들과 같이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50살까지 솔직히 먹고 사는 걱정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원을 만나서 저희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5시간만 투자해서 정말 같이 사업을 동참한다면 저희들 또 우리 클라우드원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원은 저희들이 전체 그룹이 통합 강의를 통해서 누구나 뭐 이렇게 소개자를 잘못 만나도 뭐 이렇게 그룹에 강사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매주 매일이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초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비대면으로 전화만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걸 보면 80%는 비대면으로 하고 20%는 대면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우리 비대면 시대에 맞지 않을까. 그딱 맞는 아이템이 라우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50분 만에 끝낸 것 같습니다. 칭찬을 시간 때문에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디오 창은 열지 않고 혹시 제가 깔끔하게 제가 우먼파워라고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강의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톡이나 우리 단체톡에 올리도록 하고 비디오도 켜지 않고 채팅창도 열지 않았습니다. 음소거도 열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나가게 하겠습니다.